안녕하세요. 유플러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충주 영민의 반찬입니다. 제가 20년 넘게 직장 생활 하다가 좀 지쳐서 학교 앞에서 이제 분식집 하면서 학생 친구들하고 좀 재밌게 살아볼까 하다가 김치를 맛보신 분들이 좀 반찬 가게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. 일단은 재료요. 저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엄마 아빠 밭에서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있고요. 저희 가게가 파김치 맛집이에요. 그러니까 쪽파를 저희 아빠가 직접 다 길러주세요. 동태찌개랑 지고추 무침이랑 수제 어묵이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. 여기서 매일 신선한 기름으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튀겨요.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랬어요. 제가 들어보면 진짜 좋은 분들 많으신데 저 같은 사람이 이름이 올라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. 요구르트 하시는 분이 어르신들 드리라고 요구르트도 갖다 주셨고 저 정말 놀랬던 게 어떤 분이 오셔서 작년에 대파값 되게 비쌌거든요. 대파를 하나를 놓고 가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많이 놀랐어요.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와서 저를 이렇게 만지더라고요. 그래서 왜? 그랬더니 엄마를 만지는 게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뭐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런 그리움이잖아요. 그래서 한번 안아줬어요. 어렸을 때 그 왜 나눠 먹는 아이스크림 친구랑 같이 갈 때 이 더운 날 쪼개서 하나를 나눠주면 그러니까 제가 얘를 먹는 동안 얘가 녹아버리잖아요. 근데 이거를 같이 주면 같이 나눠 먹는 추억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선행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친구들하고 그냥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유플러스에서 이렇게 숨어있는 이런 착한 가게들을 찾아주시고 또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도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게 너무 큰 힘이 될 거고 또 숨어있는 착한 가게에서도 큰 힘을 가질 겁니다. 저도 언제까지 응원할게요. 파이팅!